안녕하세요. 태지쌤이에요. 오늘은 자율주행 자동차에 들어있는 기능 중에 하나인 자동차로 변경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오싱카가 앞으로 가다가 바닥에 보면 이렇게 색깔이 들어있는데요. 네오싱카의 컬러 센서가 빨간색을 감지하면 자동으로 차로를 변경하게 됩니다. 한번 보실까요? 이번에는 바닥에 있는 녹색을 감지하게 되면 어떻게 차로를 변경하는지 살펴볼까요? 그러면 네오싱카가 어떻게 이런 동작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걸까요? 코드를 살펴볼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계속 반복하기 안에 검은색 도로를 쭉 따라갈 수 있는 차로 유지 보조 블럭이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조건문이 두 개가 들어있죠? 만약 컬러 센서에 빨간색이 감지가 되게 되면 왼쪽 모터 회전하기가 작동하게 되는데요. 네오싱카의 왼쪽 모터가 회전하게 되면 네오싱카가 결과적으로는 오른쪽으로 방향이 틀어지겠죠? 그래서 오른쪽 차로로 차선이 변경되는 거고요. 반대로 컬러 센서가 녹색을 감지하게 되면은 오른쪽 모터를 회전시키는 거죠. 오른쪽 모터를 회전시키게 되면은 네오싱카가 왼쪽으로 틀어지면서 왼쪽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됩니다. 바로 이런 원리로 자동 차로 변경 기능을 구현해 봤습니다.